바다에서도 육지만큼이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해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내 전문 법원이 없다 보니 부산의 선사들도 해외에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로 뿌려지는 소송 비용만 연간 3천억 원이 넘는데 해사법원 논의는 13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했습니다. 해사법원 유치, 그동안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못 한 걸까요? 지난 2014년 부산의 한 선박회사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선박 건조를 맡겼던 영국인 선주는 건조대금 반환을 요구했고 영국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 기간만 3년 이상, 선박회사는 수십 차례 영국을 오가며 힘든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파산했지만 실제 해당 선박회사가 있던 곳입니다. 당시 이 업체는 국내 변호사에 해외 변호사까지 2중, 3중으로 선임하고 재판에만 30억 원이 넘는 돈을 써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했으면 합리적인 금액 하에 몇억 원 이하 기준으로 했었을 이제 가능성이 높았는데 영국에 진행을 하다 보니 고액의 보수를 과다하게 이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내에 해사 전문 법원이 없는 탓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부산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세계 7대 항만이 있는 해양 도시에 해사 법원이 없어 소송은 영국과 싱가포르로 보내야 합니다. 자국민 간 소송조차 우리가 할 수 없어 해외에 맡겨야 하는 현실. 11개 해사 법원을 갖춘 중국과도 크게 대조됩니다. 이렇게 매년 해외로 보내지는 해사 소송은 최소 500건 이상, 소송비만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해사법원 설립 논의가 시작된 2011년부터 13년간만 놓고 계산해봐도 최소 4조 원이 해외로 나간 셈입니다.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시간적인 부분도 당연히 발생하고요. 해외 법원들은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만큼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동안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변호사회가 목소리를 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2대 국회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자체 경쟁이 수그러든 게 가장 큰 변화. 유력한 경쟁자였던 인천은 고등법원 유치 급선무로 방향을 틀었고 서울과 세종시도 지금은 별다른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만 유일하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 부산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일 최적기로 보입니다. 1호 법안으로 해사 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을 한 상태고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우선 통과시키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서 대법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해사법원이라고 하는 전문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3년 만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 전문가들은 지금이 바로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해 총력을 펼쳐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슈 분석 김윤아입니다.